찾기를 해볼 거예요. 이룻 찾기는 두뇌의 발달과 창의력, 사고력 등등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눠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단계. 1단계를 해볼게요. 1단계는 식은점 목표처럼 넘어갔어요. 1단계 클리어! 2단계. 2단계도 쉬워요. 제가 미루찾기를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걸 쉽게 클리어! 3단계. 3단계 너무 어려워 보여요. 스타트 지점, 클리어 지점. 진짜 제가 미루찾기를 잘 너무 못해갖고 이런 거 하면은 번번이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왔다. 지우개로 지워주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립시다. 제가 물감기에 걸렸어서 그동안 말을 못하고 자막만 올렸었거든요. 그 점 이해해주세요.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또 잘못 들었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해서 나가야 할 것 같네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성공했어요. 3번, 4번의 실패로 성공했어요. 3단계 클리어. 4단계입니다. 더 어려워 보여요. 이건 스타트점과 클리어점이 상관이 없네요. 전 여기를 스타트점으로 하겠어요. 뭔가 조금 이런 게 살짝 규칙적인 문항이라서 좀 더 복잡해 보여요. 어지러워. 아마 또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 막혔네. 지우고. 이게 제가 4번 정도 실패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리엘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여긴 없더라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여기 리엘 모양이 여긴 없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곤란한지 살짝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대충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저번에는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더라고요. 이거는 내려가 볼게요. 막혔어요. 제가 미로찾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갖고 거의 진짜 오래간만에 해보네. 뭔가 되고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미로찾기의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꼬불꼬불하게 얽혀있어서 엄청 많이 가야 돼요. 이게 정말 거의 왔다 싶었는데 또 지나가구나.
안 가는 길이 없어요. 아, 막혔다. 너무 곧 클리어 안 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모르겠어. 헷갈려요. 진짜 제가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게 좀 이렇게 가서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 이쪽으로 가려면 어쨌든 이렇게 가려는 게 이게 더 복잡해요. 이게 규칙적인 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자신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미루섭기가 쉬운 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이게 4단계밖에 안 되는 게 엄청 어려워요. 되게 이게 정말 제가 이거를 한 10번 정도 시도해봤는데 대충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다 지워야겠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보라고요. 일단 처음에 당연히 이쪽 오른쪽으로 가요.
토끼 친구가 정말 너무 힘들게 하네요, 저를. 토끼 친구의 얼굴을 따라서 18번째도 못했건. 헐. 피니시 라인에 도착했어요. 신기하다. 우와. 제가 사실 이거를 거꾸로도 해봤거든요. 근데 은근 그렇게 하니까 더 잘 돼요. 피니시 라인부터 스타트 라인 해도 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성공했네요. 이거 진짜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첫 번째 라운드가 한 안 틀렸고 얘도 안 틀렸는데 얘 세 번째부터 살짝 틀렸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한 1분 걸 1분도 안 걸린 것 같고요. 얘도 1분도 안 걸렸어요. 얘는 1분 조금 안 될 거예요. 한 40초? 그 정도? 그리고 얘는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얘는 한 5분 걸렸던 것 같고요. 얘는 7분. 그리고 이제 6라운드도 클리어 했으니까 와 진짜 많아 이거. 즐길가루 모아놓은 거. 자 7라운드 해볼게요. 벌써 14분이나 됐는데 진짜 마지막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게 암호인가요? 컴퓨터 칩인가요? 이건 저의 답 없게 만드는 미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로 도착합니다. 이건 저의 답 없게 합니다. 그래도 도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시작하려고 보면 너무 조그매요. 이게 실제 크기가 얼마냐면 확대해서 그렇지 요만합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막막해요, 처음부터. 갈래 길이 세 개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 제가 딱 이걸 한번 100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딱 5분 후에 만날게요. 80번째입니다. 90번째 노력. 99번째 시도예요. 진짜 이거 하는데 1시간 투자했습니다. 정말
잠깐만, 뒤집어 갖고 스위치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유치원 때도 이런 난이도여갖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 만약에 이거 풀 수 있으신 분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럼 해피신이는 이 영상이 끝남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미로찾기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이거 하면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미로찾기 이번 좋아요 많고 구독자 수가 이 영상으로 많아지면 2편 올릴게요. 안녕!